콩쥐, 팥쥐. 어느 마을에 마당 가득히 벚꽃이 가득한 초가집에 여자 아기가 태어났어요. 부부는 태어난 아기를 안고 싱글벙글 웃으며 아이 이름을 콩쥐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콩쥐가 3살이 되던 해 콩쥐 엄마가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어요. 콩쥐 아버지는 콩쥐를 안고 엉엉 울며 말했어요. 아이고 여보, 이 어린 것을 두고 어찌 먼저 간단 말이오. 콩쥐야. 그렇게 세월이 지나 콩쥐는 다 큰 처녀가 되었어요. 콩쥐는 마을 사람들 모두가 이뻐하는 착하고 이쁜 처녀였어요. 아유, 우리 이쁜 콩쥐 왔구나. 이 떡 하나 먹어보렴. 콩쥐야, 이 곶감 하나 먹어보렴.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마을 장터를 한 바퀴 돌고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가 와 계셨어요. 콩쥐야, 이제 오는구나. 새어머니께 인사드려라. 새어머니요? 그래, 오늘부터 우리와 같이 살게 된 새어머니란다. 그리고 이 아이는 팥쥐라고. 새어머니 딸이고 네 동생이니 진자매처럼 잘 지내거라. 네, 아버지. 네가 콩쥐구나. 아유, 곱게도 생겼네. 그렇게 콩쥐는 새어머니 팥쥐와 같이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날수록 새어머니는 콩쥐 아버지가 있을 때는 콩쥐에게 잘해주다가도 아버지가 먼 길을 떠나면 콩쥐를 구박하며 괴롭히는 못된 새엄마였어요. 콩쥐야, 여태 밥도 안 하고 뭐 했냐? 얼른 밥하고 이 빨래도 해놓고 장작도 좀 패놔라. 에휴, 저렇게 게을러서 원. 예, 콩쥐야, 내 방 청소 좀 하라니까 아직도 안 했어? 콩쥐는 부엌에 쭈그리고 앉아 돌아가신 엄마를 생각하며 울었어요. 어머니, 보고 싶어요. 하루는 새엄마가 콩쥐와 팥쥐를 불렀어요. 콩쥐는 이 나무 후미로 산 너머 자갈밭을 오늘까지 메고, 팥쥐는 이 새 후미로 집마당에 풀을 뽑아라. 해지기 전까지 못하면 집에 들어올 생각도 말아라. 팥쥐는 단단한 쇠 호미로 풀을 쉽게 뽑고 한 시즌도 안 돼서 일을 마쳤어요. 콩쥐는 나무 호미로 자갈밭을 몇 번 내리치자 똑하고 부러지고 말았어요. 일을 어떡한다. 호미가 부러졌으니 이제 뭘로 자갈밭을 담에나. 콩쥐가 울면서 한숨을 쉬고 있는데 어디선가 음매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검은 소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콩쥐 아가씨, 밭은 제가 매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검은 소는 힘차게 밭을 갈기 시작하더니 금세 밭고랑을 다 메었어요. 검은 소 덕분에 콩쥐는 일찍 집으로 돌아왔어요. 한 달이 지나고 마을에 젊고 잘생긴 새 원님이 오시게 되어 잔치가 열리게 되었어요. 콩쥐야, 오늘 팥쥐랑 나는 새 원님 잔치에 먼저 갈 테니 너도 오고 싶으면 옷감 다섯 피를 짜고 벼 다섯 섬을 찧어놓고 항아리에 물도 가득 채우고 오려무나? 이 많은 일을 어떻게 혼자 다 하지? 콩쥐는 눈물을 흘리며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때 하늘에서 선녀 같은 분이 고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콩쥐 아가씨, 울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선녀는 덜커덕탁, 덜커덕탁 하며 금세 옷감 다섯 피를 짰어요. 선녀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비단 옷과 꽃씨는
새 삿도 잔치에 입고 가세요. 그렇게 선녀가 가고 콩쥐는 다시 멍석에 널린 별을 보며 한숨을 지었어요. 아, 이 많은 별을 언제 다 찢지? 그때 수많은 참새떼가 날아왔어요. 콩쥐 아가씨, 걱정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참새들은 부리로 별을 콕콕콕 조아서 금세 벼 다섯 섬을 까주었어요. 고마워. 참새들아, 정말 고마워. 이제 콩쥐는 큰 항아리에 물만 채우면 됐어요. 물을 채우려 항아리를 들여다보니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어? 이 일을 어쩐다. 항아리에 구멍이 뚫려서 물을 부어도 바로 새게 생겼으니. 그때 커다란 두꺼비가 콩쥐 앞에 나타났어요. 콩쥐 아가씨, 제가 구멍을 막아드릴 테니 어서 물을 부으세요. 그렇게 두꺼비가 구멍을 막아준 덕분에 콩쥐는 물을 금세 채울 수 있었어요. 새엄마가 시킨 일을 다 마친 콩쥐는 선녀가 준 비단 옷과 꽃신을 신고 집을 나섰어요. 콩쥐가 마을 개울을 건널 때쯤 꽃신이 훌러덩 벗겨져서 개울에 빠졌어요. 아이고머니나! 내 꽃신! 꽃신은 개울물 위로 둥실둥실 떠내려갔어요. 마침 그곳을 지나던 새 원님이 말했어요. 여봐라! 저 꽃신을 이리 건져 오너라! 사또, 여기 있사옵니다. 참으로 이쁜 꽃신이구나. 이 꽃신의 주인을 찾아서 내게 데리고 오너라. 마을에 비단 꽃신 주인을 찾는다는 방이 붙었어요. 새 사또가 꽃신 주인을 찾는다고? 저 꽃신이 내 발에 맞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게, 내 발에도 맞으려나? 내 발도 맞을 수 있으니 나도 가봐야지. 관아 마당에는 꽃신을 서로 신어보겠다고 모인 마을 처녀들로 복세통을 이뤘어요. 그 중에 팥쥐와 새엄마도 있었어요. 꽃신이 우리 팥쥐 발에 꼭 맞아야 할 텐데. 팥쥐가 꽃신을 신어보지만 발이 커서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팥쥐는 있는 힘껏 꽃신을 신으려 안간힘을 썼어요. 아이고, 꽃신 찢어지겠네. 어서 벗으시오. 에휴, 발이 완전 마당발이구만. 냉큼 벗으시오. 이 방은 옆에서 구경하던 콩쥐에게 꽃신을 신어보라고 말했어요. 거기 처녀도 이리 와서 꽃신을 신어보시오. 콩쥐가 꽃신을 신자 이 방이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오, 딱이네, 딱이야. 이 처녀 발에 딱 맞네. 콩쥐의 모습을 지켜보던 사또가 말했어요. 참으로 고운 처녀로다. 내 색시가 되어주시겠소? 콩쥐도 젊고 잘생긴 사또에 반했어요. 사또. 그렇게 콩쥐와 사또는 혼인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